오전 9시 30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경의고에 대한 청문이 실시됐습니다. 자사고들은 공개 청문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거부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경의고는 평가 당시 지표가 늦게 공개되고 자사고에 불리한 지표가 있는 등 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교육과정 운용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자사고 정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고 또 교육했습니다. 반드시 자사고 다시 복원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문을 진행한 배재고도 평가 항목이 최하위 등급을 벗어날 수 없게 구성됐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사고들은 청문이 끝나고 지정 취소가 확정될 경우 곧바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고요. 그 가처분 신청은 반드시 받아들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청문 시작부터 종료까지 자사고 학부모들의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경희고 학부모들은 학교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자녀들이 즐겁게 다니고 있다며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정도는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왜 그 가고 싶은 아이들이 선택을 했는데 평가라는 이유로 왜 좌절감을 주시는지 저는 그걸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경희고에 이어 집회를 이어간 배재고 학부모들은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무시하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침묵 시위로 항의했습니다. EBS 뉴스 김창호입니다.